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월 260만 원 받는 연금저축펀드 ETF 투자 2023년 4월 결산 영상입니다. 2019년 8월부터 지금까지 45번째 월마감 기록입니다. 3월에 이어 4월도 시장이 상승한 덕분에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는 4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4월 수익률은 3.37%, 금액으로는 약 62만 원 수익입니다. 암울한 뉴스가 매일 들리는 요즘이지만 주식시장은 갈길 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시장은 걱정의 벽을 파고 오르나 봅니다. 참고로 4월 한 달간 S&P 500 1.5%, 나스닥 0%, 코스피 1% 올랐는데 달러 환율이 2.4% 오른 덕분에 서대리의 연금 계좌는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4월 30일 종가 기준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 현황과 종목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도 거래 내역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월초에 계좌에 입금하고 정해진 ETF들을 시장가에 매수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에 50만원 입금했고, 에이스 미국 S&P 500 15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14주, 타이거 차이나 항셍테크 5주를 무지성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보면 S&P 500과 나스닥 ETF가 타이거와 에이스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요. 원래 서대리는 둘다 타이거로 모아갔는데, 나스닥은 주당 ETF 가격이 1만원대로 저렴한 에이스로 갈아탔고, S&P 500은 수익률 차원에서 2023년 3월부터 타이거에서 에이스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배당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4월 3일 1624원 배당금을 보내줬습니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라는 말처럼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은 장기 투자에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은 과자 한 봉지 값이지만 꾸준히 투자하면 노후 생활비 상당 부분은 배당금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결산이긴 하지만 5월에 들어온 국내 상장 ETF 월 배당금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 거의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 배당금이 7만 7천 원이었으니 1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배당금이 확 늘어난 이유는 최근 국내 상장 ETF들이 배당금을 팍팍 늘려준 효과가 크긴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자체 배당 성장과 월적립 매수, 배당 재투자가 함께 굴러간다면 10년 후, 20년 후 받게 될 배당금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는 2월, 3월에 이어 4월도 계좌 총자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계좌는 1900만 원을 돌파했고 누적 수익도 244만 원이 되었죠.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래에셋 어플 기준 누적 수익률도 28.88%입니다. 다만 최근 너무 오르기도 했고, 계좌 화면 캡처 욕구가 슬슬 올라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떨어지겠다는 슬픈 예감이 들지만, 만약 진짜로 떨어진다면 늘 그렇듯이 원화채굴하면서 저렴해진 ETF들을 기쁜 마음으로 줍줍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은 제 편이기 때문이죠. 다만 계좌 총자산은 신기록을 세웠지만, 이번 달에도 계획 금액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4월 계획 금액은 1915만 원이지만, 연금계좌 총자산은 1912만원으로 약 34,000원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2022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는 믿음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 이론처럼 개는 주인보다 앞서가거나 뒤에 있기도 하고 갑자기 제자리에 멈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결국 주인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매일 움직이지만 주식의 근간인 기업 가치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주가 역시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알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최대한 머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리의 연금 계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시장 지수 ETF와 배당금 중심 투자입니다. 물론 이 방식은 누구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천천히 부자가 될수 있다 생각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아갈 것입니다. 연금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책을 추천하면서 저는 다음 월마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고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